이 모자 크던데? 너무 큰데? 보인다. 저거 검은색 뭐 보이는 거 같아. 아니 이거. 뭔데? 그냥 다 보여드렸어? 이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곤충 수집가? 나쁜 이제 곤충이나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좀 잡아주는 사람? 그럼 곤충을 잡아? 이분의 직업은 뭐야? 아, 직업은 잘 모르겠네. 아 진짜? 아니 진짜.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직업을 몰라. 직업을 몰라. 직업. 이 사람? 당황했네? 가수도 되고 마술사도 되고. 어? 재주가 좋으신 분이야. 그치. 재주가 좋다고? 일단 노래가 너무 좋았어. 이 사람 연령대가 어떻게 돼? 나이를 솔직히 조금 측정하기 좀 어려워. 이분은 한결같으셔. 이분의 성별은 그럼 여성분 실제 인물이야? 우리처럼? 내가 말했잖아 가수도 되고 실제 인물이야. 맞아. 나는 이분을 실제로 본 적은 없어. 이 사람 집은 어디야? 집? 집? 베어 그릴스처럼 조금 돌아다녀. 그럼 이분의 나이? 많으셔. 정확한 나이는 몰라 근데. 근데 몰라. 많으셔? 어 많으셔. 아? 20대 후반 같은. 님 많으시다 했는데? 그럼 뭐 사는 보는 눈 다네요? 이 사람 하면? 뭐가 딱 생각나? 나는 왕국. 어? 왕국 맞을 눈에? 나오는 거야? 나는 눈이 생각나. 내리는 눈 아니면 이 눈? 눈. 그러니까 눈 아니면 이 눈. 어 마술? 노래? 넌 엘사 이런 거 아니야? 실제 본 적. 애니메이션 같은데. 어쩜 약간 당황했는데? 뭘 당황해? 그냥 이 사람 실존 인물이야? 몰라 근데 나는 사회에서 본 적은 없어. 근데 내 친구 중에 이분 있긴 해. 이름이. 이분의 특징. 딱 이분 하면 딱 그냥 떠오르는 거. 어 떠오르는 그게 있어. 그걸 말해주면 그게 뭔데? 그걸 말해주면 어. 그냥 이분 머리카락이 긴 머리. 특징. 특징 길어 머리카락이. 엘사 이런 건 아니지. 또 이야기를 해봐. 엘사 아닌 거 정답. 정답. 맞아요? 너 질문. 이 사람이 곤충을 먹어? 아니 먹진 않지. 수집을 하시지. 수집해서 뭐해?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써먹어. 방생해가지고 막 잡았는데 방생이? 어어. 그럼 왜 잡아? 동물 하나 키우지 않아? 어? 아니 일단 넌 종이 해봐. 아니 안 돼. 나 알려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니 너 플라스맨 좀 빠져봐. 형 3등 해야지. 지금 살아 계셔? 아니요. 머리카락 기시고 여성분이시고. 어? 정답. 모나리자? 왜? 왜 모나리자야? 어? 난 근데 생각했었어 계속. 머리가 기시고 여성분이길래 그냥 딱 떠오르는 게 그냥 딱 모나리자였어. 근데 하다가 엘사 한번 얘기했는데 너가 정답을 외치고 엘사 근데 모른 체 하더라 그냥. 아 이거 아니지. 아! 맞잖아. 왜 맞잖아. 아니고 쉽잖아 이 정도면. 포괄적으로 다 줬어. 곤충 수식가 맞잖아. 막 이제 기대된다. 아 왜 뭐?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헬스하는 관장님 같아. 헬스하는 관장님? 체격이 엄청 좋으셔. 아 이 정도면 힌트 다 준 것 같은데. 김종국. 이분의 성별. 성별을 헷갈려? 성별을 헷갈려 한다. 아 나 사실 잘 몰라. 이 사람 이름이 위에요 밑에요? 위에죠? 위에. 아 너도 잘 몰라? 대충 알아. 그럼 성별 뭐냐고? 남자에 좀 더 가깝지? 이분의 직업. 넌 진짜 전판이랑 똑같아. 마술사. 최현우? 정답? 아니 정답. 유희왕? 살아계셔? 응. 아주 건장하셔. 이분의 특징을 좀 이야기해줘. 연세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닌가? 빼빼 마르신 것 같은데? 이분의 연령대. 우리보다 어리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어려. 마술사? 어. 이분 성함이 몇 글자셔? 여기 보이는 거 얘기해봐. 여기 보이는 거. 여기 보이잖아 여기. 되게 보통 우리는 네 글자로 읽어. 네 글자로 읽는다. 그러면 5글자인가? 5글자인가? 근데 난 이분 실제로 본 적 있어. 이렇게 말고 실제로 멀리서? 어 좀 멀리서 본 적 있어. 연예인인 같네. 한국 사람이셔? 한국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언어를 하시지. 이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어 동네가. 기숙사 생활은? 이분의 정확한 직업은? 몸을 쓰는 직업을 하셔. 레슬링 선수인가? 운동선수인가? 이분의 특징을 제대로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잘 사시는데 많이 힘드셔.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 진짜 정확하게 좋다. 이분이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이라고
보는 게 맞지.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실제 인물이어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지.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은 아니죠. 외국인인데 형이 멀리서 봤다. 마술사? 기숙사? 어? 아, 걔 이름 모르는데 나? 정답! 아, 이름 뭐지? 해리? 포터? 와, 잠깐만. 이름 뭐지? 이름을 모르는데 해리? 아, 자신 있게 딱 말해. 정답. 해리 포터가 이름이냐? 포터도 영화 이름 아니야? 정답 해리. 아, 이름 포터. 그러니까 해리 포터에 나오는 그 안경 쓴 사람. 아, 정답 해리 포터네.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어렵다 내 거. 나도 너무 어려워. 외국에 사는데 근처에 한국 사람도 한 명 사는 거 같아. 외국에 사는데 한국 사람 한 명만 살아요? 한 명은 사는데 집에 식구가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식구들 중에 사람이 아닌 세 명 중에 그 있어. 아, 정답 강영우. 아, 누구야? 아까 말씀해주신 그 한국인 분이랑 종종 운동 한 번씩 하시는 것 같아. 운동을 같이. 로봇. 폴 포그바? 어, 어떤 한국인 생각한 거야? 김종규. 김종규. TV에도 나오잖아. 같이 웨이트하고. 지금 이분 TV에 나와? 어, TV에 나오시지. 이분도 계속 꾸준히 나오셔? 이분은 주말에 많이. 평일에 바쁘신 분이네. 주말에 뭐 해? 유산소 운동. 평일에도 되잖아. 평일에도 하셔. 애플워치? 애플워치가 아니라? 그 두 분의 유명한 색깔이 있어. 여기는 노란색이 좀 유명한 거. 어. 이쪽은 초록색이 좀 유명한 거. 여기는 주황색. 이 사람은 상호 친구의 친구고 인간이 세 명처럼 되게 많아. 상호 친구인데? 외국인. 어? 트라우레? 그 아담아 트라우레. 오! 맞아! 어? 맞아! 아니, 나 뭐야? 한국 사람 누군데? 이분이 왜 돈이 많아요? 아니 참요. 다 버네리고 다 이제 다 키우신다네요. 와, 설마? 그냥 뭐 둘리. 그런 둘리를 생각을 못해. 아싸. 아... 신박하다. 나 어려운 거 했잖아 일부러. 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분의 직업. 운동선수야. 이분은 한국 사람이야? 중국 계열이지. 이분의 직업. 그냥 학생 아니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아, 야, 확실하게 얘기해줘. 아시아. 이분 연세가 어떻게 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4,50? 3,40대 아니야? 그 맞아? 50대까지는 아니야. 이분의 학교는 어디야? 학교까지는 잘 모르겠어. 무슨 운동 좀 막 싸우는 거야? 아니면 좀 싸우는 거지? 어떻게 보면 싸우지. 그치. 싸우는 거야? 어. 이분이 지금 살아계셔? 살아계시지. TV 틀면 나오는 그런 사람인가? 그치. 정답. 장첸? 와, 내가 너 중국 사람 생각하고 약간 아 이거 동포가 아니면 약간 제일 급한 거 아니야? 어, 나 형 진짜 생각하고 아, 살아 계신다니까? 뭔가 TV에 나올 것 같고 약간 사이가 장첸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 이분의 성별. 몰라,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그래. 아, 좀 내가 볼 때 그래. 아, 헷갈리게 주지 마. 남자에 좀 더 가깝지. 실존하는 게 아닌데. 공식적인 운동 선수야? 응. 아시아인? 땀을 좋아하고? 연령대가 어떻게 돼? 30 밑으로? 이분의 특징? 여자친구가 있어. 그게 특징이야? 특징. 몰라,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 것 같아. 성별을 잘 모르는데 여자친구가 있어. 이게 1등 아니었어? 어떻게 생겼어? 약간 특징이 있나? 아, 확실하지만 특징이 없어. 별로. 잘생겼어? 잘생겼냐고? 응. 되지. 못생기고? 아시아인? 이 몇 글자야? 11글자. 아이, 가로 빼고 9글자. 가로 빼고 9글자라고? 가로 포함해서 11글자고 가로 빼고 9글자. 거짓말 치면 안 된다? 아, 거짓말 아니야. 이따 형이 빼서 봐. 9글자라고? 아, 못생긴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함부로 말하기가 좀. 못생기지 않았어. 싸움하는 사람 맞아? 싸움을 하긴 하지. 싸움을 한다고? 그냥 치고받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내가 볼 때 경기 그 싸움 말하는 것 같은데. 힌트 나 잘 줘. 나도 형 잘 줄 테니까. 아까 종규처럼 우리가 좀 부르는 글자가 5글자. 아, 4글자.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헷갈리잖아.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엄청 힌트 많이 준 거야. 상징하는 좀 뭐 색깔이나 좀 특징.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 하늘에다가 뭘 쏘아 올려. 하늘에 막 싸대. 어. 기분 좋은데? 어. 운동선수가? 운동선수 아시아인 못생긴 사람. 어. 실존 인물 맞아? 어. 확실해. 어. 상호는 미국에 살아. 미국에 사는데 진짜 뭐 예전에 막 되게 엄청 어릴 때 출장 간 적도 있어. 와.
한국에 사는 사람이야. 한국에 물어. 멀리까지 출장을 갔다고? 이 사람도 진짜 멀리 갔어. 지금 멀리 출장 갔어. 이 사람도 지금 한국 유럽으로 출장 갔어. 이 사람. 하늘에 뭘 쏘길래? 하늘에 뭘 쏴? 뭐 쏘는 거야? 출장 가서도 쐈대 내가 듣기로. 출장 갔어. 황인범? 김문환?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줄게. 숫뚜빛이 장난이 아니야. 딱 있잖아. 야, 정답을 알려주면 어떡하냐. 대형도 좀 알려주자. 별명이 되게 과격해. 운동선수답게 괴물 같은 거 약간. 정답. 황의조? 손흥민. 네. 뭐 쏜다 그러니까 골을 쏜다고 생각을 했지. 손흥민 형이랑 좀 친한 거 같아. 최근에 좀 그 알려졌어. 좀 톰 홀랜드? 이분 맞으면 나 플레임 모르는데? 누군데? 그 스파이더. 아! 정답! 스파이더맨! 아니에요? 그러니까 톰 홀랜드는 스파이더맨 배우 이름이지. 그니까 배우 이름이잖아요. 약간 햄스터 같기도 해. 김민재? 네. 정답! 저기서 그니까 그 스파이더맨 안에 그 이름을 말하는 거 좀 모르는데? 정답! 이동준? 아! 정답! 조영우! 맞지? 아니 김종현 뭘 쏴? 이거 쏘잖아 이거. 이 사람 이름 몰라? 아 알지. 피터 파크 들어봤지. 그냥 벌칙 일하기보다는 그냥 형 애장품 형한테 주는 거 안 되나? 좀 아끼는 거. 축구화. 축구화는 안 아끼지.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그럼 이따 나도 하나만 줄게. 그냥 상황 얼굴에 낙서만 좀 할까요? 준비 안 됐대 근데 그거는. 쉬운 걸로 해. 그럼 노래 부르라면 부를 거야? 그건 안 부르지. 낙서하든지. 괜찮겠어? 지어지는 걸로만 하면 괜찮지. 유성 없어요? 유성으로 하면 안 돼. 수성. 이거 막 올리면 댓글에 뭐 팬들이 시키고 싶으신 거 한 두세 개 뽑아가지고. 오늘 일은 오늘로 끝내야지. 뭐 지지 끌고 가. 팬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데 어? 해줘야지. 팬분들 나중에 해드리면 되지. 언제든 기회가 있잖아. 이런 컨텐츠가 있지. 나중에는. 왜 팬분들 그냥 댓글로만 적어주셔도. 낙서를 지금 낙서보다 노래. 근데 전 진짜 노래하는 거 안 좋아해. 그럼 성룡이 형 그때 하고 싶어서 했겠어? 언제? 그 성룡이 형 노래 부를 때. 언제? 옛날에 비밀번호 이번에 유니폼 또 바뀌잖아요. 새로 나오잖아요. 추첨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번에 바뀌는 걸로 이제 나오면은 몇 분께 드리는 걸로 하면. 아니면 형 나상으로 삼행시 해가지고. 오네 제가 그럼 아 제가 뽑는. 제 형이 뽑는 거지. 몇 명 할래요? 한 다섯 분? 네. 좋지 괜찮지 다? 좋지 다 괜찮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커트.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